지난주 정치권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에 의해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야당을 들끓게 만들었고 독재 정권 때나 보던 장면을 목격한 국민들의 분노 또한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뜬금없는 뉴스가 일요일 저녁부터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와 사퇴를 거부한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그 결과 오늘자 모든 신문의 일면 톱은 대통령실과 한동훈의 대립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은 대통령 리스크와 당을 분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는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수수 사건은 국민의힘을 올가미처럼 올가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서로 다른 팀인 척 하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검사들의 정치 수준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약속 대련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설프고 어색해 보이는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데 대통령의 당무개입 사안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내용을 독대 자리가 아닌 여당 지도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했을지 의문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마 할까, 설마 이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명백한 대통령 당무 개입으로 이는 불법입니다. 대통령실의 그다음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사퇴 요구를 했다고 보도한 채널A 그리고 사퇴 요구를 인정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뭐가 진실이라고 말할지 대통령실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수준 낮은 약속 대련이 맞는 것인지, 정말 당무 개입까지 하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불화설이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행동이 무엇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명품백 수수에 대해선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십시오. 명품백 수수는 김건희 여사에겐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신고하지 않았으니 청탁금지법 9조가 적용됩니다. 부디 일련의 사태가 한동훈표 정치 공작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대통령 당무개입에 대한 대응 또한 지켜보겠습니다.